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서해안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추운 날씨가 되겠으며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들을 보면 시베리아 부근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륙으로 기압골이 형성되어 서서히 동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들을 보면 서해 북부 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하고 중국 남부 지방에서 우리나라로 동서로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에 서해안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5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바이칼호에서 몽골 동쪽으로 한기 핵이 위치하고 있으며 온도 경도 밀집력은 중국 북부에서 북한 지방으로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추워지겠으며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경기도 강원 동해안 경상 남북도와 전남 동부 일부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방도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